오늘 1기 청년가분들의 지난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앞으로 2기의 출발을 좀 다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대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반지하 개조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아주 열성적으로 많이 해주셨고 그동안 이제 작업하셨던 내용들을 같이 한껏 보는 자리죠. 그죠?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으니까 2기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들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헤딩! 그전에는 이제 파일도 다 깨져 있고 이제 곰팡이가 너무 싫어서 도저히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강판을 깔고 또 조명도 달고 해서 지금은 이제 쾌적하고 좀 아늑한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아동들에게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주 내용으로 생각해서 이제 전시 위주의 문화 복지 공간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주방이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도 평상시에는 지역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 공간 복지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정 멤버들의 그 재능을 활용을 해서 하루 수업이라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을 했고 저희 고정 멤버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청년들이 저희 공유 작업 공간을 드나들면서 개인 작업들도 하고 저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자꾸 코로나 블루 뭐 이런 단어도 나오면서 좀 힘들어하니까 동네에서 그 잡초들을 좀 찾아서 꽃다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목으로 지금 영상 촬영도 했고 자기 집 앞에 잡초를 뽑아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뭐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의미가 깊은 점은 이 작은 숲 아지트와 이 지역과의 가깝게 되는 이 과정 자체가 그 옆에서 보는 제가 너무 사실 좀 즐겁기도 하고 또 이제 의미도 깊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뭐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종암동에 자리하면서 이제 작게나마 잊혀져가는 종암동의 가치를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저희 활동이 종암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밟아나가게 될 건축 활동에 좀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고 미래에는 진정한 동네 건축가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길지 않게 서로가 좀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간단한 토크 콘서트 진행할 텐데요. 여기까지 온 것들은 다 청년 건축가분들과 튜터분들이 에너지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좀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두세 달이지만 목표하시는 대로 잘 진행하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면서 상담했던 곳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엄청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 지역에 스며드는 데까지 기간이 원래 필요하구나 지금 와서 이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획의 그 프로세스를 뭔가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스스로 기특한 부분이고요. 뭐 감동적인 순간이라면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피드백 받았을 때가 아 이걸 하기 잘했구나 했던 제일 컸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이런 기회를 틀어서 좀 건축가들이 또 건축가를 다닌 학생분들이 경험한다는 건 청년 건축가로서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고 사회에서 건축가들이 가질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그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운영 단계에서 이 공간에 오는 주민들과 어떻게 스킨십하고 이야기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2기 이후에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소연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런 노후 어떤 주택이나 비어가는 공간들을 이렇게 뭔가 써보려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1기 분들의 노력들이 조금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